일단 거기 적힌 것부터 전부 외워. 하나도 빼놓지 말고. 어휴, 뭐가 이렇게 많아? 짐작은 했지만 대단하다 너. 아주 과거를 날조했구만. 네,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말이야. 일라이, 너 왜 네 이름 놔두고 다른 이름 쓴 거야? 과거는 바꿔도 이름까지 바꿀 필요는 없었을 텐데, 안 그래? 남의사 무슨 이름을 쓰든 그게 너한테 뭐가 중요해? 하긴 뭐, 서연이라는 이름도 나쁘진 않다. 찬일라는 뭔가 술집 냄새가 폴폴 풍기는 게 너의 시댁 쪽이랑 안 어울린달까? 아이고, 나는야 양말 공장까지 했었네. 부모님은 교편 잡으시고. 하, 실력 좋다. 야, 이 정도면 소설 써도 되겠어. 실수하면 끝인 거 알지? 혼돈이라도 얻어 쓰고 싶으면 정신 바짝 차려. 걱정 마라, 일라나. 이거 오빠 전문부자잖냐. 토요일 오후 5시, 맞지? 늦지 않게 해. 그 옷도 제발 깔끔하게 입고 오고. 어허, 잔소리는 거기까지. 그럼 그날 보자, 내 동생. 안녕하세요. KBS